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홍성읍 고암리 택지지구의 토지를 소개합니다. 주변에 아파트 숲이 조성되어 있고 멀리 외곽으로 도심을 감싸고 있는 산자락 아래에 자리 잡은 홍성 도심도 보입니다. 아담하게 조성되어 있는 역재방죽 공원도 있네요. 소개해 드릴 곳은 아파트 인근에 잘 조성된 택지지구인데요. 작물을 심은 토지도 있고 아무것도 심지 않은 토지도 있습니다. 한창 뜨거워지는 햇살에 우짜란 여름 풀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나대지가 소개해드릴 토지입니다. 택지 조성된 곳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 왕복 2차선 도로가 있고 본 토지 전면에는 폭 8에서 10m의 소로 이류가 접해 있습니다. 도시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 287.2제곱미터, 약 87평 한 필지로 범폐율 60%, 용적률 25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모두 완비되어 있는 대지로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들어선 주택, 근린 상가들처럼 주택이나 근린 상가를 짓기 좋은 이 토지는 평당 200만원, 전체 1억 7,400만 원입니다. 좀더 차분하게 주변을 살펴볼까요? 멀지 않은 곳에 역재방죽 공원과 아파트 숲 인근의 택지 조성된 곳에 간간이 주택과 상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파트 숲과 연결된 홍성 시내도 눈에 들어오네요. 홍성 시내 생활권임을 알수 있습니다. 택지는 전기까지 지중화하여 전봇대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하늘의 전선이 보이지 않아 정돈된 느낌입니다. 상공 화면에서는 잡히지 않았으나 초원대학교와 해전대학교도 근처에 있습니다. 택지에 지어진 건물은 대부분 근린 상가로 지은 것 같군요. 나대지에는 멀칭 작업을 한 곳도 있고 뿌리 무성한 곳도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건물이 들어서면 이곳도 도심 외곽의 깔끔한 주택단지가 될 것입니다. 시내 생활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잠시 살펴봅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3분 거리이며 홍남초등학교는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시내 생활권이라 버스는 자주 다닙니다. 중구동학교와 역, 터미널,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모두 자차 5분 내외 거리이며 도보로도 30분 내외면 접근 가능합니다. 상공에서 보았던 역재방죽 공원도 도보 7분 거리입니다. 지상에서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인근이 근린 상가 주택들입니다.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와 있네요.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젊은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이 주 고객층이겠지요. 도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8에서 10m 폭이므로 교행에 전혀 어려움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밭으로 사용적인 공간에는 각종 작물들이 심어져 있네요. 이름 모를 들꽃이 공간을 채운 이곳이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홍성 전체에 소소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연계되는 고속철도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는 더욱 좋아지고 홍성 자체도 충남도청 내포혁신도시와 홍주성 복원, 홍성군 청사이전 등 많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심의 인프라를 모두 품은 곳에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고자 한다면 이곳이 어떠신가요? 고맙습니다.